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핸드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정효과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방인데요. 메타분석에 사용되는 고정효과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통합하고자 하는 연구의 모집단이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잖아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여러 연구들이 환경이 동일할 수도 있고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모집단 있죠. 모집단이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어쨌든 거기에서 어떤 연구 환경과 모집단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판단이 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fixed effect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정효과 모형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연구의 효과 크기, 연구의 어떤 이펙트 사이즈는 이제 우연적인 오차에 기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실내 구간이 좁고 이제 명시적 효과가 가능하며 또한 이제 연구 대상 내에 비교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R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 봐야겠죠. 자, 메타포라는 패키지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ESCALS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그 분석에서는요, 어떤 코엔의 효과 크기랑 해지의 효과 크기 두 개에 해당하는 SMD랑 SMDH 두 개의 어떤 이제 measurement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펙트 사이즈를 이제 추정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이제 결과를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죠. 평균, 표준 편차, 표본수 그리고 실험군 대조군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fixed effect 모델 한번 추정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코엔의 효과 크기입니다. 코엔의 효과 크기. 자, 참고로 여기 RMA라는 함수 있죠. RMA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 크기요. 효과 크기 두 개를 이렇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군의 효과 크기, 대조군의 효과 크기 각각 넣고 메소드는 이제 FE, fixed effect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이렇게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있죠.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객체를 넣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코엔의 효과 크기에 따른 어떤 이제 fixed effect 모델입니다. fixed effect 모델을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어떤 이런 부분들 설명되는 분산 그런 것들 이제 나타났다. 정보 기준 같은 거 나타났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일단 헤테로지니어티 이제 이지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이지성 검정. 연구들은 이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코엔의 효과 크기에 따르면 연구는 이지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문과설 기각을 하게 되면은 이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연구 간의 어떤 동지적인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이번에 이제 해지의 효과 크기. 해지의 효과 크기에 따라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헤테로지니어티 테스트. 여기 이지성 검정에서 여전히 이제 이지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정치 Q통교량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여기 같은 경우도 무엇이냐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엇이냐 어떤 이제 모집단과 어떤 연구 실험 환경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고정 효과 모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